아, 오늘 너무 면식 많이 하네. 아, 아까 짜장면 먹고 또 라면 먹네. 미친놈 아니야. 랄프야, 덜어먹을 접시 줘라. 이렇게 먹으면 하얀 티셔츠에 다 튄다. 면 터는 거 열받는다고? 왜 열받지? 이거 라면 들어갖고 차갑게 만든 다음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? 면이 개고소해. 물론 국물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의 뜨거운 라면도 맛있긴 한데, 이거 되게 약간 식혀갖고 국물기 없게 해갖고 먹어도 면의 그 고소함이 싹다 전달이 된다 그래야 되나? 그것도 맛있어. 그렇게 먹어도. 나는 라면이 좀 약간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좀그 투명한 라면? 면이 약간 좀 투명하게 되는 거. 그거 좋아해. 고들고들하다. 와. 맛있다. 밥안 말아 먹으려고 두개 끓였어. 나 요즘 계란 들어간 라면 별로야. 아, 근데 그냥 신라면 레드도 아니고 그냥 오리지널인데 왜 이렇게 맵냐? 있는 게 있죠?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,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, 냉면은 차갑게 먹어요. 얼음 둥둥 끼워놓고요. 뜨거운 라면은 뜨겁게 먹는 거예요. 그런 생각 보지 마시고요. 허벅지 내립니다. 차갑게 먹어야지. 나는 국물대로 먹고, 그냥 면은 좀 면대로 먹고, 이게 좋아. 적절하게 배합된 게 좋긴 한데, 그냥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면 식혀갖고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. 약간 면 살짝 말려 먹는 듯한 느낌?
와. 맛있다. 맛있다. 와, 두 개가 양이 진짜 많다. 두 개가 양이 정말 많아. 나도 1.5개가 딱 적당한 것 같은 느낌? 별별 라면이 참 많지만 신라면이 제일 낫긴 해. 특유의 이게 좀 뭔가 버섯 향과 그 매콤한 그 향이 왜 괜히 부동의 라면 국물 라면 원탑인 게 아니야. 저 뭐지? 불닭인가? 불닭이네. 모수보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리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죠? 콩도 도시락입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면에 익힌 정도입니다. 근데 이 라면에 익힘은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라면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. 고루 익지 않았다는 뜻이죠. 하지만 이런 간, 간에 있어서는 또 타이트하게 간이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라면왕 제이슨 씨에게 드릴 말씀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양이 너무 많다. 밥을 안 먹으니까. 두 개, 두 개. 지금 면만 건져서 먹고 있어. 신라면이 근데 확실히 버섯 크기가 좀 커졌어. 옛날엔 찔끔했는데.
건더기가 좀 많이 해자가 된 것 같아. 은근히 왕건 왕 왕따시만한 버섯이 많네. 논란 있더라.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안 먹고 면만 건져 먹어야 살이 덜 찐다. 아니다. 국물에 많은 그게 있다. 그래서 뭐 면을 먹어야 된다. 국물을 안 뭐 면을 안 먹어야 된다. 면 뭐 국물 안 먹어야 된다. 이런 얘기 있던데. 국물 먹으면 뭐 이렇게 살 찐다고. 근데 이게 나트륨 양이 많기 때문에 면에 칼로리가 다 있다고 봐야지. 사실상. 아, 못 먹겠다. 배부르다. 아, 못 먹겠어.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. 그만. 아이, 두 개를 못 먹네. 씨발. 늙어가지고. 늙어가지고 두 개를 못 먹어요. 늙었어. 예? 뭔가 이 밑에? 뭐? 국물 너가 흘린 거. 제가요? 소화력이 옛날에 그 비해서 못 따라가. 아, 쉣. 스스로에게 좀 실망했다.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? 그냥 열심히 살았다. 저는 왜 측은지심이 느껴지죠? 약간 좀 어디 아픈 것 같아. 사람이 좀 어디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어. 그 행동. 야, 추억의 비빔국수. 예, 간장 비빔국수 보세요. 이거 언제 본 거야?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? 아, 넌 개새끼. 내 개새끼야. 이건 비열심. 야, 계란. 약간 간장 계란 느낌 나네. 요거 맛있겠다. 이싸가지고. 진짜 싫다. 진짜 싫다. 아, 아픈 과거도 나의 일부다. 맞는 말이지.
아니 아 커피 하나 더 먹으면 못 잘 것 같아 이따가 그냥 됐어 괜찮아 오늘 제가 방송을 되게 좋게 얘기하면 편안함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노잼에 루즈하고 좀 지루하게 방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지만 내일은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명박이 야옹을 하면 재밌어질 것입니다. 그게 재밌을까요 과연? 뭐 이렇게 하면 야옹 야옹 뭐 신나면 멋있습니다. 예, 뭐 야옹 재밌어요? 오늘 재미 준 건가요 그러면? 오늘 나 오늘 방송에 재미 할당량을 내가 준 거야? 응? 윤석열 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아, 야옹, 야옹, 야옹? 아닌 것 같은데. 윤 문재인의 야옹. 뭐 어려울 것 같아. 이명박 톤이 웃기긴 해. 아 담배 이것도 뭐 좋다고 피냐. 아, 오늘 안 필래 담배.